내일 어떻게 나와야 돼? 아니야, 학교 가서. 그럼 같이 먹을 거야? 같이 안 먹나? 같이 안 먹죠. 왜 안 하시는 거야? 겸상하네. 자, 오래됐다면 원래 수능 끝날 때쯤 되면 원래 이런 앞으로 겪고 모든 수능 강사들 대부분 막 얘네 인간 강사들 이렇게 막 응원의 메시지 할 때 빨리 대학원 꺼져버려 막 이러잖아. 센 척하잖아. 그러다가 속으로 울고 있는 거야. 아, 난 그래도 10개월, 11개월 학교했는데 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정이 들고 너네는 한 4개월 정도 맡았잖아. 내가 4개월 정도 맡았는데도 이런데 지금 월급 한두 씩은 특히 이제 11개월 이상씩 같이 한 애들도 있고 요즘 마음이 좀 무거워 솔직히. 다음 주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게 일단 진짜 엄청 믿기지가 않고요. 그냥 나 그냥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내가 이번에 렉스칸 영어하고 나서 내가 만든 교재가 몇 권일까 라고 세봤거든? 내가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봤어요. 학생수 곱해가지고 470권 나오더라. 어쩐지 교재를 잘 만들더라고. 470권 만들었어요. 470권 만들다가 1년 다 간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냥 좀 마음이 착잡해요. 자, 그래도 저희 수능 끝나면서 좀 쉬는 시간 아니에요? 약간 좀 쉴 수 있는 거. 나 다음 달도 중딩 맡았어. 근데 뭐 내신 나오잖아. 내신 거 아니야? 아, 중딩. 1년 더 가면 돼. 월급만 내놔, 얻어줄게. 국어 수업 같이 하자. 너도 수능 공부하게. 니네가 나 좀 가르쳐주라 생각하면 좋아. 어쨌든 뭐 알바 자리 구하다가 안 되면 전화 하세요. 제가 추천드릴게요. 뭐 너네는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에티쌤 하고 싶어요, 어제. 한 최소 3개월은 근무하셔야 돼요, 형님. 소개시켜준 가오백에서 막 한 3주 하고 탈주하고 추노하면 안 돼. 그치. 뭐라고? 아, 한다고? 아. 자. 문법부터 볼게. 문법이 좀 빡세지 않았어? 네. 3번. 뭔가 다 3번일 것 같은데 한번 딱 봤는데 3번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거 좀 얘도 좀 볼 때렸을 거야. 뭐 어떠죠? 다시 볼게요. 내 기억이 맞다면 아, 저 지용이 너 3번이었지? 네. 자, 3번 하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1, 2번은 웃고 즐기는 문제죠. 자, 1번에 옛날에 3자로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지금 한울진 전 1타거든. 아, 이런 2점 3점짜리 보면 엄마랑 풀어 막 이러거든. 자, 이번 1, 2번은 엄마랑 푸는 문제인데 자, 여기다가 명사절이잖아. 명사절이라는 건 명사 위치임과 동시에 한의 완전한 절의 구성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1번 보면은 S2가 몇점 뭔지 알잖아. 뭐뭐의 관하여거든요. 2가 지금 동사예요. 이제 명사가 와야 되지. 명사절이 맞죠. 이거 전체 목적어자니까 맞죠. 근데 Penny suffer from 절의 주어, 절의 동사, suffer 자동사니까 다 있네? 그러면은 외관은 맞다라고 하실게요. 저거는 3초짜리 문제예요. 자, 2번 관계대명사 와서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가 전략과 그러나 뭐라고 했어? 명사. 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명사위치인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보고 자타인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에 절의 구성을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로 바로 판단하면 된다 했는데 자, 디터미닝이 타이프하죠. 그러면 문자가 잘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해보면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건 그리고 관계대명사 맛이냐 의문사 맛이냐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엇이라고 해석했을 때 적절하다는 맞다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맛이 맞아요, 의문사 맛이 맞아요, 이거는 제일 세상에서 쓸데없는 질문이니까 그냥 느낌상 해석했을 때 뭐 만대하면 맞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3번 동사 자리냐 아니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특히 지금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미친놈입니다. 자, Someone to her surprise 그녀의 놀라움에 이거 버릴게. She found it. 여기도 버릴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Hands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는데 장난치고 있어. Who have been confined to battery cages?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니네가 낚인 거야. 이건 뭐냐면 케이지 그냥 무한 설명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어 hands인데 동사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근데 또 뭔 제라를 했냐면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a small cell running with grass
케이지 say had known all their lives. 여기까지도 그냥 뭐뭐가 주어졌을 때라고 해서 부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냥 부사절입니다. 동사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추워서 맞습니다. 자, 4번은 웃고 즐기는 문제. 자, point out that 여기도 어리고 여기서부터 보면 chickens taken from a battery cage will be 하고 치킨이 주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taken이라고 하면 되죠. 수동이네. 그래서 4번 맞다. 그렇게. 자, 5번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자, in fact 사실 they will call them corner and stay. 5번 안 풀었지 지웅이. 어, 3번 개꿀하고 3번 걸로 넘어갔지. 아니, 보긴 봤는데 이상했을 텐데.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나 하고. 왜 난 이겼을 때 했어. 이거 하는데 이만한 시간이 걸리다. 개인 징조 다 5번이죠? 1개씩 했었잖아. 그자 5번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평가원에서 낸적 있어 이거. 언제요? 기억이 안나. 찾아볼게. 옛날이고요. 어? 옛날이니까. 옛날이겠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EBS 워크업 때 했죠. 아 맞다 뭐 까먹었다 했더니 니네 프렌치 3 답지 않더라. 뭐 빨리 만들고 생각해. 아까 내가 지금 답지 찾기 귀찮아서 막 풀고 있거든. 자, 5번이요. 아, 5번, 다 5번이에요. 자, 자 33번 보인 했을 거야. 33번 문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지문의 소재랑 지문의 주제가 이해가 안 되면 선체 못 골라. 근데 반대로 이해를 하면 제일 쉬운 문제. 그러니까 소재가 어려워서 해석이 어려운 질문은 기본적으로 선지 분석이 쉽죠. 그래서 그거를 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이거는 좀 그래서 수능스럽지가 않고 좀 사관학교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one well-known feature, 하나의 가장 잘 알려진 feature, 특징이요. 근데 그게 누구의 특징? 인간의 뇌예요. 그게 phenomenon, 이런 게 현상이잖아. 저게 현상이 되는 게 뭐냐면 되게 특이한, 되게 엄청난 이런 뜻이야. 그렇지? 우리 어마어마한 능력일 때 인간의 뇌가 뭐 하는 능력? Adapt to whatever environment it finds itself in. 어떤 환경이 되든 뇌는 항상 뭘 줬다? 적응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지금은 다 머리가 다 다채롭지만 한 2년만 있으면 지용이 머리를 다 바뀔 거잖아. 좀 있으면 다 이제 밀리겠죠? 자, 밀리고 딱 입대하는 그 날에는 세상 조각도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서 적응하게 되는 게 인간의 뇌죠. 그냥 처음에 짬밥 먹으면 와, 이걸 2년 동안 처음 먹어야 된다고 진짜 자살하고 싶다 하는데 다음날 자살 생각 싹 사라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볼 거고 우유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라고 하면서 저녁하면 나 그래서 저녁하고 한동안 한 두 달 내내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우유 사 먹었어. 아침에 그 우유 먹는 게 너무 상쾌해가지고 어쨌든 자, 적응한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most incredible is it.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그냥 뭐냐면 뭐 앞으로 딸려나온 거야. 알겠죠? 얘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의 능력이죠. 무슨 능력? 오케이, 적응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세상을 이해하는 거. Make sense of 뭐뭐를 느끼다라는 뜻이니까 뭐뭐를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를, 이 질문을 쓴 거죠. Such capacity involves many thousands of predictions about what we might see, hear, touch, smell, and taste next. In whichever environment we spend our time in and have extensive experience of. 오케이, 다 읽었다 치고 그러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거였잖아.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다음 문장에서 뭐랑 연결돼? 감각. 땡, 감각 아닙니다. 예측? 예측이요. 이게 독해력이죠. 오케이. 아,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결국 뭘 얘기한 거야? Expectation, predictions. 예측을 얘기한 거야. 자, These internal models of how the world works are all gradually refined and integrated through experience.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에 의해서 가능하다?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인과관계에 흥분할 수 있겠죠? 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걸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거였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세상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예측을 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한다. 이 프로세스로 이해를 하시면 됐죠. 끝입니다. 이제 이해 다 한 거야. 애들한테는 세상이 다 놀라운 거죠. 그죠? 얘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초딩 때 시간 겁나 한 거지 않았어? 물론 초등학교에 6학년까지 있는 것도 한번 했겠지만 초등학교 때 진짜 오래 가지 않았어? 나도 내 생각으로는 초등학생 때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되게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했거든. 그죠? 너네 그것도 똑같아. 특히 이제 군대 가잖아. 군대 가면 처음에 시간 뒤지게 하는 거야, 진짜. 나 아직도 그냥 2013년 8월 6일에 입대했거든요. 근데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2시인가에 입소했거든? 그럼 입소하면 진짜 바빠. 막 뭐 쓰고 뭐 맞고 막 하거든? 아니 맞는데 주사 같은 거 하는 거. 혹시나 DP 보고 오해할까 봐. 그래서 어쨌든 그래. 근데 막 엄청 진짜 한 아 이제 좀 있으면 배가 진짜 고팠거든. 와 이제 밤출겠다. 이것도 막 그때 내가 비 오는 날에 와가지고 또 하필 하늘도 되게 우중충했는데 아 이제 좀 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한 6시 될라나부터 딱 시계 봤는데 3시. 와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그때 잊지 못해 진짜. 그래서 훈련 중 첫날도 못 나가고 시간 진짜 안 왔어. 근데 지금은요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냥 나 올해 진짜 강사 생활 이제 6년 했는데 진짜 순삭이었던 것 같아요. 빛의 속도로 지나갔으면 고3을 이렇게 빨리 끝내나 싶을 정도로 빨리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 시간이 다 안 갈 텐데 이게 갑자기 빨리 가는 시간이 있어. 대한민국 남성은 언제가 갑자기 급속도로 빨라지는 27이요 27이랑 14 제가 기억하지 알겠죠? 27부터 갑자기 급속도로 가속도를 타. 그러니까 정비례도 아니야. 가속이에요. 팍 올라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일어놓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일어놓는 게가 내가 그 처음에 자대 갔을 때 나는 동갑이었어. 병장 전역한다고 막 좀 있으면 전역한다고 애들 막 모아놓고 소감 말하라고 해가지고 소감을 말하는데 걔도 나랑 똑같은 나이였거든. 걔도 뭐 모르는 애야. 애지. 내 전역 소감 때 걔가 진짜 나한테 되게 영감을 준 발언을 하거든. 이름이 건호라는 애였는데 걔가 거기서 앞에서 뭐라 했냐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100% 채워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뭐 되게 나 머리로 망치 맞은 기분이야. 머리 망치 맞았대. 망치로 머리 맞은 기분이었거든. 나도 이것저것 떠보려고 막 욕심내서 해보고 막 했는데 너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뭔가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걔가 그렇게 얘기하고 군 생활을 100% 처음으로 끝내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그리고 이게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딱 막 전화를 마무리하는데 개멋지지. 이거 내가 써 어디서 돈 주고 배운 것 같은데. 그거 나한테 진짜 큰 영감을 줬어. 걔는 뭐 그냥 지나간 얘기를 했겠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100% 완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네 완벽주의죠. 완벽주의요. 나는 완벽주의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릇된 완벽주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된 완벽주의에 빠지는데 대부분 이런 거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될 때까지 난 존버할 거야.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실수하고 잘못한 게 많았는데 반대로 특히 니네 교재도 그래.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4년 걸렸거든. 근데 그냥 어떻게 운 좋게 지금 원장님 만나서 지금 내가 여기로 와서 지금 너네 교재를 근데 그 4년 걸렸던 게 하루 만에 집에 끝냈어. 그게 트럼프 교재.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뭐가 이끌린 대로 그냥 갑자기 막 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10시간인가 앉아있었거든? 그러고 나서 그날 바로 집에 끝냈어. 그때 줬던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게 아마 올해 1월이었을 거예요. 1월. 그래서 그때 니네 트럼프 교재 받아보지 않았냐? 그 너네 네. 원장쌤만 그때 이렇게 해서 선생님 원장쌤이 교재 줬잖아.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 근데 그거 그때 수업 하루 남기고 직전에 딱 넣는 거야. 그때 느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이키가 말한 게 딱 정확한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해라.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거만큼 진부한데 그거만큼 정확한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군대에서 배우세요. 100%.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면 We've largest seen it all before and it feels this way because our brains has accumulated considerable experience.
우리가 엄청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며 쭉 이해한다는 거죠. Whereas during childhood, all these internal models were a work in progress. Our brains are essentially cunning. 네, cunning이가 교명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cunning하지만 하잖아. cunning이 계략, 술술한 뜻이잖아. 그러니까 술술 쓰지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옆에 있는 거 베끼는 건 cunning이 아니라 cheating이라고 해야 돼요. cunningly, 은밀하게, 나도 모르게 지마일까. 라고 알아서는 계속 네, 하고 관계적이죠. 근데 어쨌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게 보면 결과적으로 they get good at anticipating what happens next. 이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뭐가 올지를 우리가 기대한다라는 건 결국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스터 팀 여기다 잡아놓고 적고 여기다 잡아도 좋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이잖아. 근데 이거 현지 만드신 분이 깜찍하죠. 경험이랑 예측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차원 더 판단하셨어야 되죠. 그래서 요걸 틀리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은 regulate, 조절한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조절한다. 요거는 우리 지금 경험이랑 예측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감각 얘기하고 있죠? 이거 무관한 소재잖아. 감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무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2번 보시면 rule out은 배제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익숙한 걸 배제하면 이거는 질문과 반대되는 거죠. 배제하면 어떻게 해? 익숙한 걸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건데 익숙하지 않게 하면 이건 미친 소리죠. rule out을 몰랐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질문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자, 3번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 뭐 하기 위해서? astonishment가 뭘까? 질문? 뭐요? astonishment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surprise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뭔가 내가 예기치 못한 게 딱 터져서 내가 화들짝 놀라는 얘기가 스타네시면 잘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unexpected예요. 알겠죠? 예기치 못한 거를 최소화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말이야? 있지? expect죠.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입니다. 4번은 개소리죠.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뭘 구분하긴 구분해. 오가는 걸 예측이구요. 5번 Welcome childlike wonders all the time. 애새끼다움을 항상 환영해라. 자, 뭐가 탈락이죠. 34번도 좀 내주세요. 34번도 심심찮게 틀려줬던데 이건 뭔 소리지 싶었을 거예요. 34번 질문은 수능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서 주저리 떠드는데 보통 막 니네가 잘 모를 법한 예시 같은 걸로 그냥 주저리 떠들어. 결국 핵심은 밑에. 그러니까 미관식일 가능성이 커요. 34번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니네가 다음 달에 만났다 수능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에 읽고 쫄리면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 너네가 수능 때 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시간 압박이거든요. 시간 압박은 기본적으로 왜 오냐면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 아직 문제가 한참 남았는데 내가 여기서 막혔다고? 라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크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심리적인 미세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능력까지도 다 갖추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영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동환이가 이번에 예측은 나올 것 같은 게 너는 잃을 게 없거든. 그래서 그냥 풀랑 하면서 그냥 신선한 폭발한 거야 이제. 다른 친구들 막 목숨을 아주 좋댔다고 해서 푸는데 근데 너는 잃는 것만 먹기 영원해? 한번 풀어볼까? 막 이러면서 막 풀다가 안 읽으면 이따 풀지 뭐. 근데 이게 니네한테 필요해. 니네한테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뒷받침돼야 돼. 동아리가 실력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미친놈이죠. 그러면 일단 저점수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너네 근데 너네 둘도 가능해. 너네가 동아리랑 비교했을 때 실력이 떨어진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 결국 없는 건 뭐일 수도 있냐면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정한 정신을 할수록 사실 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저희 반대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막 담담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난 저거를 기르지 못했어. 제 조상 때. 그래서 어쩌면 실패한 거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더 해보려고. 물론 고등급 맞을 거야. 고등급 맞을 건데 저 천추의 한이야. 수능을 못 본다는 게 내가 천추의 한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려고.
그냥 즐기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마지막이잖아. 마지막엔 모든 걸 내려놓고 초연하게 그냥 즐기세요. 알겠죠? 나머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너네가 낚일 것 같으면 별표치로 넘어가시고 뒤를 다 해결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푸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떠는 건 답이 다 밑에 있을 거예요. 잘 봐. 자, The Great Motion of PT, PT가 가엾어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지한테 돈 주는 거, 이런 게 PT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Sympathy랑 조금 달라. Sympathy는 뭐냐면 Sympathy 같다, Pathy가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PT는 그냥 바로 불쌍한 사람,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Sympathy랑 다른데 PT 가엾어는과의 그리스 개념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인다. Formal concept of sympathy, sympathy랑 다르다. 뭐 어쨌든 그런 sympathy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리를 얘기하거나 해서 표현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which owes its origin to 18th century thought. 이거는 sympathy 얘기하는 것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Homer가 나왔네요. Homer offers a useful picture of the operation of PD at the end of the Iliad. The Trojan, Troy가 Troy야. Troy came Priam come secretly to 이거 동화다 이거 한번 읽어봐. 아킬레스, 그죠? 아킬레스예요. 근데 아킬레스군 할 때 그 아킬레스예요. 알겠죠? 아킬레스한테 조용히 찾아갔대요. 그래서 랜섬, 몸값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인질 협상하러 왔던 거죠. 자, 내 아들 레나한테 돈 주러 협상하러 왔답니다. 그래놓고 프리암이 뭐라고 하냐면 아킬레스한테 How is your father? 너희 아빠가 네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the two enemies, 그 두 서로의 적대적인 적이 다 뭘로 whipping together, 서로 질질 짰대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통했다는 뜻이잖아. 근데 슬퍼했는데 그게 문제는 sympathy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지? 그리고 so pity is emotion bound to. 이거 내가 뭐라 했어? 뭐뭐해? 얽혀 있는 거를 했잖아. 당신들과 뭐뭐를 묶다 아니면 묶여있다. 그래서 bound가 묶여서 이렇게 완전히 타이틀 딱 업이 완전히 한 뜻이야. 완전히 묶여버렸다는 거니까 완전히 몰두해버렸다는 거. 그래서 PT라는 감정이 one's own preservation and security. 이게 잘 보면 PT하면은 다른 사람 생각하기 쉽잖아. 가여워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 뭐래? PT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보존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불안전에 몰두하는 거잖아. 우리가 제일 핵심이야. 나 자신. Not in an abandonment of self. Abandonment 무슨 뜻? Abandon이 뭐야? 버리다잖아. 이거 포기.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왔다는 거야. 자, 그래서 Aristotle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When he writes that all the things which we dread. Dread가 끔찍해하다. 그러니까 슬퍼하다라고 하시네요. 우리 스스로라고 하죠. 이거랑 같은 말이죠. 그 빈칸 이렇게 나네. 자, feeling for others coexist. 잘 봐. 다른 사람을 향한 가엾음은 coexist, 공존한대요. With a simultaneous. You want a simultaneous? 비슷한? A similar. 동시. 자, 공존한다 했잖아. 동시에 뭐가? Relief. There is no threat to the self. 나한테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위협이 되는 게 없다. 이거랑 같은 말이네. One's preservation. 그래서 once the viewer can rest assured that he is not implicated. Implicate가 뭐냐면 뭔가 연루시키다는 뜻이에요. 연루시키다. 알겠지? In the experience of suffering. 그래서 내가 그런 거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assured. 안심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relief랑 같은 말이네. 그래서 he can begin to extract some parallel emotion. Parallel이 무슨 뜻이야? 평행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밑에도 하나 더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유사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parallel emotion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PT예요. 자, 가엾음이라는 걸 언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왜 거지에게 선행을 베푸냐면 내가 가엾음을 느껴서 거지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얘 같은 상황이 안 될 거라고 확신하니까 내가 얘보다 위에 있는 위치라고 안심하니까 돈을 기꺼이 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sympathy가 아니라 pity라고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답의 근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happiness, empathy with someone, 아니 sympathy 없다며. 그죠? 반대잖아 이거. 2번 unconsidered, 여겨진 대로 flip, 성과로 of suffering in life, 인생을 존버하면 없는 성과를 이렇게 개조되니까 성과가 왜 나오고 뭐가 나온 거고. 3번 make us lose control, 우리 감정 통제가 안 되면 이거는 큰일 나죠, 이것도 뭐가 나고요. 4번 excite가 니네 자극시키다, 흥분시키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의 compassion, compassion이 뭐야? 연민이죠. 우리의 연민을 자극시킨대. 언제? 우리가 그게 happen to others라는 말은 뭐야? 나는 안전한 상태라는 뜻이죠. 나는 안전한 상태일 때, not, 그러니까 강도나 불구경, 그지? 그 나 지난번에 한 문자 TV에서 그거 봤는데 앞에서,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체크하는데 앞에 차가 졸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슉 완전히 쿵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 뒷차가 방문다 크크크 빵 팡 나왔을 때 아유 크크크 막 이랬는데 갑자기 얘가 당황해가지고 후진 넣었어. 후진 넣었어 느끼는데 탕 해서 아 이게 이제 나한테 맞기 전에까지는 개꿀템 그런 불구경이었는데 새끼가 갑자기 와서 나한테 맞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얘기 된 거죠. 이거 그 얘기야. 내 얘기 아니어야 연민을 발산한다는 자본이죠. 5번 restrain us. restrain은 못하게 하다, 제지시키다라. 우리가 뭘 못하게 한다? 우리의 안도감을 표현. 이건 뭐 개소리. 안도감을 왜 표현해? 그죠? 4번이에요. 오늘 알겠어 이거? 이해됐지? 36번 혹시 5번 한 사람? 그죠? 시를 하셨을 텐데요. 다 걸리네요. 자, 잘 보세요. 뭐 걸린 건 좋죠. 너네 모의고사 때 이렇게 빠바바방 틀리는 거 나 자꾸 관장해. 내가 그래서 니네 틀리는 거 뭐라 안 하잖아. 이런 애들이 수능 때 1등급 맞아. 그래서 나 니네 틀리는 거 뭐라 안 해. 왜냐면 틀리는 모든 변수를 다 경험을 해보면 이제 수능 때 개쎄지는 거죠. 그냥 모의고사 틀리는 거 갖고 막 위축되지 마. 물론 6월 9월 4등급은 수능도 4등급이죠. 걔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니까? 개선을 안 하니까. 근데 너네 계속 개선해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면 돼요. 자, 사이클이 뭐야? 순환되는 성질이래요. success and failure,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너네 그리고 요거 작년 EBS 직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명 그 모의고사가 이게 작년 거거든. 작년까지 EBS가 직접 연기했으니까 이명 아저씨가 EBS 직접 연기해서 다 세탁해서 낸 거야. 만약에 혹시 작년 EBS 신용 특강이나 신용원서를 선행학습을 해보셨으면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죠? 자, 아무도 없네요.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 이런 순환적 특성은 잘 수립되어 있다. 어디? 현재 교각, 교단위. 가교라고 그랬어? 교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리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분야에서 잘 나타난대요. 그러면 니네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여보죠. 자, 근데 거기에서 experience spans about two centuries. 근데 이 순환 주기가 뭐래? 200년이래. 자, 그리고 이제 C를 읽었을 때 C 읽는 거 오케이. C 먼저 읽어볼게 그럼. This가 가리킨 게 명확할 거냐 물 보니까. 자, 그리고 나도 실제 C 먼저 읽었어. 이 mask가 뭐야, mask. 가리는 거야. 그럼 금이야, 뭐야? 보겠죠? 이것이 가린다. 내재되어 있는 사실을. 그 사실이 뭐냐면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As the design process 3300 even 3000 years ago 근본적으로 같대요. 뭐랑? 옛날 거랑. 자, The creative and inherently human process of design upon which all technological that development depends in effect timeless. timeless가 무슨 뜻이야? 시간이 없다는 거니까 뭐야? 시간이 못 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고 지금도 이렇고, 그죠? 같은데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과 내년 메시지가 하나죠. 뭐야? 디자인 과정은
맨날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디자인 과정이 맨날 같다라는 게 매스크니까 앞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크라고 해야 답이 되는 거예요. 받쳐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디스가 가르쳐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CBA 보시면요 이거 검사는 해보셨어야죠. 네가 물리적 포인트를 잡았으면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정도는 화학적 포인트로 같이 연결을 해보셨어야 되잖아. 매스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타임리스랑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타임과 연관된다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잖아. 근데 B 봐봐. Unfortunately, 불행히도 Lessons learned from failures then are too often 지나치게 자주 애초에 부정적인 내용이죠. 지나치게 자주 까먹는데요. 까먹어진대요. In a course of the renewed period of success. 자, renew가 갱신하다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이건 사이클이니까 성공했으면 그 다음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으면 실패하고 디자인 세계가 이런 것 같아. 예를 들면 현대가 아반떼 그 전에 전작 겁나 이쁘게 뽑으면 다음날 다음 세대 막 병신돼 있고 현대도 잘 뽑힌 디자인 있다가 못 뽑힌 디자인 있다가 잘 뽑힌 디자인 지금 현대가 이제 잘 뽑은 디자인이 뭐 투싼이라든가 뭐 몇 개 차 있거든? 반대로 이제 존망한 디자인이 뭐 산타페 G70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건 내가 봐도 와 이건 좀 에반떼라고 싶은 애들이 있어. 그렇게 디자인을 순환 주기가 있나 봐. 지금 요즘 나오는 BMW 니네가 집에 가서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존나 못생겼습니다. 아 무슨 크리에이팅 못생겼어. 물론 돈 없어도 못 살 거 아니야. 뭐, 못생겨서 안 사는 거야. 어쨌든 실패는 문제는 뭐냐면 지나치게 빨리 잊혀진다고요. 지나치게 자라죠. Success that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technological advance. 그래서 기술적 진보의 맥락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시 새로 도래한 저 뭐야 성공의 시기에는 그 전에 실패가 뭐한다? 지나치게 빨리 잊혀진다고요. 자, unfortunately는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봤을 때 앞에 얘기와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반대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앞에가 아 뒤에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뭐냐면 the same con many mistakes mistakes가 failure죠. 의식적인 실수. 근데 그게 3000년 전, 300년 전, 아니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게 다시 오늘날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건 뭐란 같은 말? 그럼 앵커링 가능한데 C가 나와야 A가 돼요. 알겠죠? 이건 무조건 확립할 수 있죠. C, A라고 안 된 건 탈락이야. 그럼 B가 B, C, A가 되는지 C, A, B가 되는지만 보면 되네. 그럼 B의 위치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 C를 봤을 때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였어? 그럼? 잊혀지는 거야. 너무 빨리 잊혀지는 게 본질을 흐리게 해. 그게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본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 그래서 옛날에 한 실수도 지금 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실수는 성공하면 금방 잊혀버린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 뭐죠? 그래서 B는 여기다 있어야죠. 다시 4번입니다. 이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CBA를 유도할 수 있게 딱 냈거든요. 요거 출제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EBS에 있던 걸 그대로 이렇게 바꿔서 낸 거니까 이거 이 발상했다고 하시면 대단한 것 같아요. 알겠지? 이거 좀 많이 좋은 문제야. 이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영이도 그렇고 틀린 사람 특히 집중해야 돼. 이네가 물포라고 잡았으면 검사해서 누구 가르치는지 찾아야 돼. 알겠지? 안 했지? 네. 그러니까 CBA 겁니다. 되겠죠? BCA 아니야? 어? BCA 아, 어어어어 친구들 맞아. C가 얘를 가르치면 B가 앞에 알죠? 제가 잘못 봤어요. BCA예요. 그럼 답 3번인가? 약간 뭐 할 거야? 저요? 일단 살면서 드리려고 살면 된다? 이번엔 뭐 할 거야?
딱히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동아지 저는 진짜 대학 가서 좀 놀고 싶어. 제가 배우고 싶은 거 하나 가는 거 같아요. 제 목표가 이제 과 자체가 저는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10시간 만에 CR도 안 먹게 소리네. 10시간 딱 함께 했다. 에이 진짜 생각 저도 바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10시간 생각하면 10시간 동안 공부 열심히 10시간 동안 미친 듯이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 그 생각 10시간 만에 딱 대학교 3월 2일에 입학할 거 아니야. 이제 딱 입학하고 10시간 동안 공부 존나 열심히 해야지 하고 딱 갔다가 딱 술자 먹자 이거 10시간 10시간 안에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끝내야 알겠지? 짠. 연애도 하시고요. 술도 많이 드시고 다시 나 보자는 거 와서 나 사달라고 하는 거 알겠지? 자, Egypt provides an example of ecological process on a regional scale that was immense river valley. 이집트가 생태학적인 과정의 한 예시를 보여준대. 지역적인 스케일에서 이게 엄청나게 큰 river valley. 이거 그 뭐라고 하지? 그 삼각주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 한국제에서는 주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막 그 있잖아 그 river valley 그 협곡이나 valley가 거기에서 강이랑 바다 만나는 그 그거 삼각주로 하잖아. 내가 저 한국제 까먹어. 어쨌든 그래요. 자, 그래서 for thousands of years the Nile rose annually in a flood. The water renews the soil. 이거 그거잖아. 범람아 물자 한 개를 다 휩쓸고 거기다 뭐 토양을 쪼쪼 그거. 그래서 sediment 그래서 부유한 침전물층을 딱 만들어준다. 그 말은 뭐야? 우리가 농사 짓기가 수월해진다는 뜻이죠. 농사 썩가능이라는 뜻이구나. 자, B를 먼저 보면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자 이거 가리키면 찾아야 돼요. And the government policies that help to produce them. And population increased, Egypt ceased being a net exporter of food and began to depend on imports to feed its people. 수출하는 애였는데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애가 됐대. 문제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뒷받쳐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댐이라고 했는데 이거 댐 받는 애가 있어? 뭘 생산한다는데 복수용도 아무것도 없고 그죠? B는 무조건 틀렁입니다. 2번, 3번 자살행입니다. 자, C. 그리고 나서 in the mid-20th century 11세기 중반에 a high dam 어마어마하게 큰 댐이 건설되었는데 아 좋아하네 그게 뭐냐 범람을 끝냈대요. 그러니까 이걸 좀 끝냈단 거냐. 어? 댐이라는 건 그러고 나서니까 뭔가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옛날에는 플러드했는데 댐 때문에 지금 끝났다는 거지. C 유력하죠. The structure itself, which I have seen from the river and from the air, is intimidating. Intimidating은 그 위협을 가는 거니까 막 조폭들 이렇게 문신 보여주면서 아, 제대로 할래야 안 할래 이런 게 intimidating야. Intimidating야. And vastly than the pyramid. 어떤 수준이야? 피라미드보다 크대. And so, but effects on the land and people were even more enormous. 근데 그러면 그거 잘 봐. 그 결과 미친 영향은 그 크기보다도 훨씬 컸다는 건 뭐야? 그 뒤에 임팩트가 너무 셌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결과값이 나와야겠지. 플러드가 멈춤했다는 결과값이 이건 같네 하면 되죠. 그래서 멍청하게 시비에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세요. 누비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살았대요. 뭐래? 더원의 New Reservoir.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댐? 그렇죠. 댐이죠. 자, 요거예요. 그러면은 C 앵커링인데 캡이죠. 그냥 이렇게 풀었어요 아까. 뭘 더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죠. 그래서 37번은 뭐 3점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풀면 36번보다 쉽지 않아?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핵심을 찌르면 마스터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레저보를 4명이고 했으면 돼요. 이거 뭐야? 그 전에는 범람원을 이뤄서 우리가 농사 짓고 해가지고 농산물 수확을 가능하게 했는데 댐이 설치되면서 범람이 실패하니까 이제 어떻게? 그 땅이 마를 거 아니야? 그치? 비옥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세상이 크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집트 애들이 결국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 생산이 안 돼요. 그럼 시험을 볼게요. 나는 5번 이 38번 문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실험 보고서 39번 같은 느낌이 났어요. 선물 줘야 되는데
시험해보자. 잘해줄게. 강의 올라갔는데 아직 안 맞지? 그치? 저 일단 강의 링크 보내줄게. 그 뒤에 부분만 듣고 싶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저 38번은 어쨌든 지금 너네 시험연구사의 39번 같은 느낌이야. 잘 보시면요. 여러분, 너 don't start the old thing. 너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When going get stuck. Going. 너 going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되는 일이 다 터프해지면 그 되는 일이 없어서 터프해진 애들은 쇼핑을 간대. 그러니까 너네 그거 알아? 그 코로나 전에 20대 신조어 중에 가장 유행 탔던 게 시발비용. 교수님이 종가식으로 시발 택시 다 타야지 이런 거. 갑자기 순간 확 김에 지르는 그 돈이 있잖아. 중에 20대 애들한테 시발비용이라고 해서 되게 유쾌 탔던 신조어야.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에이? 그래서 내가 재작년에 뭐였지? 내가 아까 아이패드 갖고 왔잖아. 그 아이패드 어떻게 샀냐면 그때다. 19년에 생애 수능 처음에 준비했잖아. 설레 준비하면서 진짜 뒤지는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병행, 일이랑 병행하면서 수능 공부한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9월에 포기 선언하고 마음이 이렇게 시원하게 비워지는 거야. 갑자기 마음 한켠이 허무해져. 그냥 그 돈 들고 애플스토어 가서 여기서 제일 비싼 아이패드 하나 꺼내 와보셔가지고 이거예요? 전 그거 산 거야. 걔네 그거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물건 사면은 막 여기 고객님께서 아이패드 1 프로를 사셨으면 박수 막 이거라고.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that is precisely what bacteria do. 자, 그럼 이번에 쇼핑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박테리아 얘기하는 거죠. 박테리아도 똑같대요. 뭐 언제? DHO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걔네 뭐 한다? 아, 쇼핑을 뭐 얘기하는 거야? 자기한테 유용한 지인들을 찾아내서 매스, 난장판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죠? 오케이, 그럼 useful 지인들과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뭐? There comes a time in the life of any organism or organization when it has to try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자, 그러면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를 한다는 게 요거랑 같은 내용이잖아. 뭔가를 엄청나게 다른 걸 한대요. 그게 뮤테이션이죠. 도래부에 1번이네. You can even find certain hypermutations within a normal or well-fed colony sitting there ready to spring into a hypermutational mode of the first sign of serious weakness. 근데 여기 언제? 여기일 때도 심지어 찾아볼 수 있다 했지. 그럼 잘 봐. 정상일 때도 돌연변이가 일어난다고 했으면 심지어는 또 앞에 뭐야? 비정상일 때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게 나와야 되겠지? 이거 화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알겠죠? 화학 포인트. 자, in a sporting team. 자, 같이 스포츠 팀 나왔죠? 저 박테리아 얘기하다가 예시 되겠다는 거잖아. It has been called throwing away the game plan. 막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퇴장당했어 심지어. 근데 이거 지면 예를 들어 우리가 월드컵인데 그냥 이거 지면 16강 탈락이야. 근데 한 명 퇴장당했네. 근데 미친놈이 공격수 빼면 되는데 얘랑 너 죽고 나 죽자고 공격수 다 몰빵해야지. 10 공격수 가야지. 10백이 아니라 이런 거 얘기는 게임플랜 다 던져버리고 이제 그때 급작스럽게 만든 요거지. Completely different은 같은 말이야. And this is exactly what hypermutation involves. Okay. S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가 뭐야? 초돌연변이 얘기한 거죠. 완전 되네요. 1번 설명. 자, 2번 뒤에 When a bacterial colony is in a critical situation. Critical situation은 deep problem을 같은 말이죠. 뭔가 중요한 상황에 놓였을 때 When survival is on the line. On the line은 뭐냐면 줄 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위태하다는 뜻이에요. Because something very strange happens. 이렇게 The bacteria suddenly start mutating at an extraordinary rapid rate.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겁나 빠른 속도로 한대. 그죠? 2번 설명. 자, 3번 뒤에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They are consulting the microbial landing library hoping that they can come up with a mutation that might get them out of their crisis. 자, crisis가 위기라는 뜻이죠. Critical situation 나가게 될 거냐? 근데 그게 뭐다? Come up with a mutation. 돌연변이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즉 Rapid Rate를 통해서 빠르게 돌연변이 함으로써 우리가 위기로부터 나가게 한다. 연결되죠? 내가 이 이상을 빠르게 제거한 이유는 뭐냐면 비정상이랑 키워드가 아직 안 나왔죠. 비정상이 나와야 되는데 자,
4번 뒤에 보면 starring E. Cully, E. Cully가 니네 그 대장균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금주인 대장균이 mutate at a rate 1,000 times greater than that which would normally be the case in a well-fed colony. 자, well-fed 그리고 normally 보다 1,000배 빠르게 라고 했죠. 이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상황 대비했을 때 반대로 되는 게 크라이시스죠. 이제 4번부터 다 보면 되지. 근데 잘 보시면 얘를 4번 하게 되면 무슨 사태가 일어나냐면 이걸 뒷받침하려면 뒤에가 정상적인 상황이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이거 지금 비정상이잖아.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보다 1000배 빠르다고 했으니까 비정상이잖아. 근데 4번 하면 여기 뒤에 정상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이잖아. 그래서 탈락이라고. 저는 다 5번이에요. 뒤에서 뭐라 그래? 이어벌 수 있는 프레시 언급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 새끼, 아, 술 미친 새끼예요 이런 거 아니야. 반복 퀴즈하는 사람 있잖아. 새끼 또라이 새끼예요 이거. 왜? 정상인데 뮤테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사실 요거랑 연결되는데요. 무엇보다요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힌트가 있죠. 이거예요. 다 5번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맥락으로 판단하셨을 때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함정이야. 알겠지? 정상과 비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너네가 맥락을 구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시간 조금 오바인데 39번 마지막으로 확보해 볼게. 자, 그러니까 1회 좀 풀어와. 알겠지? 1회 풀어오면 제가 해설해 드릴게요. 10만. 자, 다음 주가 사실상 마지막, 사실상이 아니구나. 마지막 수업이니까 마지막. 아, 사실상 마지막 실전 연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오시고, 동현이랑 검사가 나가지만 대화는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에 코로나 확진 제어보는 계속 금지라고 전해드리세요. 알겠죠? 코로나 확진 제어 무조건 마지막인데 인사만 하고 가야지. 지금 1회 보여 주셨어? 줬는데? 없어? 없으면 내가 다시 뽑아줄게. 자, 주는 거 어려운 거니까. 자, giving is actually intrinsically rewarding. 주는 건요, 본능적으로 rewarding, 개꿀이래요. 자, 1번입니다. 하지만 아까 뒤가 다르겠죠? 하지만 when money is taken away from the person in the scanner. 자, 스캐너 안에, 통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뺏겨지면 그리고 place in the account, 여기서 하는 계좌입니다. Worthy charity, 자선이죠? 자선 단체의 계좌번호로 그 계좌로 그게 들어갔다 뺏겨져 돈이. 그러면 instead of decreasing activation of the ventral striatum, 이거 그러니까 그거 무슨 뭐라고 돼 있더라? 무슨 뭐라 돼 있어 갑자기 이거? 뭐 라틴어 뭐래? 그러니까 보상체계. 보상체계.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보상체계의 활동이 decrease 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 한다? 증가된대요. 혹시 긍정이네? 그러면 but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부정이면 되죠. 그치? 잘 봐. Doing something that helps others create a pleasant feeling as does thinking back to the act of selfish generosity. 너네도 이타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 봉사활동도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기적인 행위다. 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너네가 느끼는 그 보람 있잖아. 와, 내가 어르신을 도와줘서 어르신이 예를 들어 횡단보도 건너시는데 이렇게 낑낑대면서 힘드셔. 그럼 너네 가서 이렇게 들어드리고 딱 횡단보도 같이 건너드리면 뭔가 내가 되게 영웅된 것 같은 기분 나고. 그죠? 그거 결국은 그거 얘기한 거죠. 그냥 개꿀이라고. 이거는 뭐랑 같은 말이야? 플레이선트랑 같은 말이죠. 그럼 1번 풀어. 왜? 긍정이잖아. 부정 나가야 돼. 그죠? 자, 2번 Several MRI studies. 저 스캐너 통돌이가 왜 나왔나 했더니 MRI 때문에 그런 거네. MRI 스터디에서 뭐를 보여주냐면 winning money increases activity in the reward pathway and losing money decreases it. 오케이. 자, 돈을 잃으면 그것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보, reward pathway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뭐랑 같은 말? Ventral striatum이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부정이 나와야 하지만 긍정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답이 3번을 모든 게 다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3번 뒤에 봐봐. This evidence잖아. 그게 뭐야? 이거 가리키는 거죠. 끝. 겁나 쉽죠? 이 형 조금만 해.
자, 순서별 문장삽입 요즘 계속 내가 자꾸 모든 문제 다 해주고 있는데 순서별 문장삽입이 이번 수능 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물리적인 포인트와 화학적인 포인트를 유기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물리적인 포인트는 검산이 필요해요. 누굴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찾아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시험 성적, 뭐 단어 테스트 성적 이런 거 무난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상태 그대로 유지하시면 2등급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인데 그죠? 좋아? 학부 순간 못하나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어쨌든 저는 안정적인 2등급은 가능한데 1등급이 좀 불안해요. 만약 본인이 1등급을 반드시 맞아야 된다면 저한테 필시 개인 면담을 요청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현상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현상 유지라 하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 이제 됐다! 차가운 골방 이거 아니야! 미친놈처럼 보이지 말고 반드시 하루에 일어나 몇 분? 1시간 1시간? 30분만에 하셔도 되는데요. 이건 진짜 영어가 제일 안 중요한 사람 대상이고요. 권장은 1시간입니다. 그리고 최대 2시간은 넘기지 마세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근데 이 30분에서 1시간에는 단어와 듣기 연습은 제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수 독해 연습만 30분에서 1시간 그래서 앞으로 영어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익숙함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외국어라서 너네가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수능 때 너네가 영어를 꾸준히 안 하면 어떤 상태가 일어나냐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압박이 들어갔을 때 낯설게 느껴지면 얼탑니다. 알겠죠? 그러면 2등급이 붕괴되진 않겠지만 아마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념하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특히 국어 수학, 국어는 뭐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라고 했어? 문학을 꼭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고 수학은 양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잘 안 풀리는 4점짜리를 1시간, 2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걸 끝까지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회 타고 과학 타고 50점 맞아서 까불지 말고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수업 드릴게요. 지금 이 패드 챙겨